7월 극장가 국내 영화 최초로 남자 기생이란 기발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색다른 코미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입니다. 독특한 설정은 물론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막가이스러운 연기력까지. 올여름 극장가의 강력한 웃음버스터를 선사할 영화 기방도령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는 불경기의 조선 전란으로 연풍각이라는 기방이 폐업 위기에 놓이며 시작됩니다. 전란 때문에 장안의 사내들 씨가 말랐는데 우리들 어쩌겠소. 사채꾼이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우리 아예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사업? 기방에서 나고 자란 허색은 연풍각을 살리기 위해 직접 남자 기생이 되기로 결심하고 여인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요. 내가 기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괴짜도인 육갑과 함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조선 4대부 여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우며 보았다. 그럼 소인 흥을 돋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단숨에 조선 최고의 여신 스틸러로 등극한 꽃도령 허색. 꽃이 말을 하네. 아직 계셨어. 그러나 승승장구한 것도 잠시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잘 나가던 허색의 사업은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은 연풍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영화 기방도령입니다.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코믹 사극 기방도령. 가장 먼저 기방에서 나고 자란 꽃도령 허색으로 열연한 배우 이준호 씨. 극중 뛰어난 외모에 수려한 말솜씨까지 갖춘 조선 최고의 매력남으로 변신했는데요. 허색이라는 친구는 진짜 그냥 사랑스러운 친구 같아요. 예, 그냥 그 이제 여인들의 마음을 녹인다는 게 단순히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시절 시대의 이제 아픈 마음들을 그렇죠 치유해주고자 허색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누나들 품에서 자랐던 아이라 그리고 또 본인도 아픔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서로 네. 그런 아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허색이?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평소 단아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여온 배우 정소민 씨가 기방도령을 통해 생애 처음 사극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극중 시대를 앞서가는 사고방식을 가진 현명하고 아름다운 양반가의 여인을 연기했다고 하네요. 일단 사고방식이 굉장히 조선시대의 여성 같지 않게 깨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깨어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한결같은 면도 있고 예. 또 되게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여기에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 관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배우 최규하 씨. 그가 이번엔 25세 괴짜도인 육감 역을 맡아 꽃도령 허색과 기막힌 콤비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 분장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분장이 뭐 한 2시간. 진짜요? 네. 네. 저도 제 영화 인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는 처음이거든요. 촬영 회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일 2시간 동안 이걸. 또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트러블 때문에 막 예. 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와 정말 이게 작품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겠다. 그것도 힘들고 추운데 물에 빠지고 막 이러고 아 야 웬만한 액션보다 더 빡세구나. 진짜 우리 영화에서 그 또한 어린 시절부터 혜원을 짝사랑해온 양반가 도령 유상 역을 맡은 배우 공명 씨. 영화 극한 직업으로 관객들에게 웃음 폭탄을 선물한 그가 이번엔 카리스마 넘치는 금수저 양반 도령으로 활약하며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혜원이에 대한 그런 사랑을 지고지순하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유상이의 매력이 많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지구지순한 네 그런 혜원이에 대한 사랑을 명문가 자제로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혜원이와 나는 혼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혜원이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유상이의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제껏 본 적 없는 남자 기생이란 기발한 설정을 통해 시원한 웃음을 선사한 코믹 사극 기방도령. 특히 기방에서 벌어지는 사건뿐 아니라 각 캐릭터들 사이에 펼쳐지는 브로맨스 등 다양한 관계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자신이 나고 자란 기방을 살리기 위해 조선 최초의 남자 기생이 된 꽃도령의 이야기 기방도령. 과연 관객들에게 역대급 코믹 사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